이거 근처라 했는데? 전화해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네, 어디세요? 저 여기 근처에 왔어요. 왔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강남님! 강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어디예요? 자, 제대로 쫓겨났습니다. 네? 제대로 쫓겨난 상황이어가지고 당분간 집에서 촬영을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아, 집에서요? 집에서 촬영을 하면 뭐 기름 튀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화 씨가 힘들어 하시니까 촬영은 해도 된다고 하는데 강남이가 눈치가 보이는, 그래서 급하게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해 상화 씨를 위해서 장소를 따로 소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여기요? 이게 여기가 카페예요. 상화 씨 카페예요. 상화 씨요? 네, 상화 씨 카페. 상화 씨가 카페를 하는 거예요? 상화 씨가 이제 한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데. 쫓겨났는데 여기 와도 돼요? 네, 이게 상화가 하는 카페인데 나도 이제 같이, 나는 한 20%? 상화 씨가 80% 정도 하는 카페. 아, 지분율처럼. 네, 그래서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아까까지 했어. 아, 그래서 밖에 있었구나. 그래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들어갈까? 왜 떨리지? 자, 갈게요. 따라! 따라! 일단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동네신 강남이용으로 이렇게 일단 해놨어요. 사실은 도와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제가. 네. 괜찮죠? 네. 너무 자연스럽죠? 여기서 저희 뭐 하는 거예요? 동네 친구 강남이가 잘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철판. 집에서 하면 많이 튀기고 많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그냥 해버리라고. 여기는 어차피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철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겁난다. 갑자기 다음 주에 다른 데 옮길 수도 있어요. 눈치껏 판단해 주세요. 자, 일로 오죠. 자, 일로 오셔. 자, 따란! 야! 그래도 강남이가 이제 똑똑하게 움직였습니다. 철판도 철판이지만 철판 중에 귀여운 철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 혼나는 철판이 아이스크림 철판입니다, 여러분들. 기름이 튀기지도 않고 전기세만 많이 나가는 철판 방입니다. 네, 철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스크림 철판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오늘 마치 게스트가 또 와주십니다. 오늘 오는 게스트분이 엄청 아이스크림도 좋아한다고 해서 철판, 아이스크림, 카페 딱 아다리가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자, 게스트 오기 전까지 좀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가 아니라 다 같이 하자, 준비를 빨리. 알겠습니다. 네. 아야! 안녕하세요. 아야! 아야, 드라, 드라! 야, 근데 네. 약간 다르다. 얼굴이. 대안하는 거. 자, 네. 아무튼 투바트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 명씩.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메인 비주얼 범균. 와! 본인 이름으로, 오케이! 네, 투바투 서브 비주얼. 서브 비주얼. 네, 안녕하세요. 저 리더 수빈입니다. 오케이! 뭐지, 둘은 동갑은 아니잖아. 거의 뭐 동갑이. 네, 차이 지금 동갑이지. 한 달 차이 나긴 한데. 일본에서는 동갑이야. 아, 맞아요. 일본에서 동갑인데, 맞아요. 원래는 이제 형인데. 그죠. 바뀌었잖아, 지금. 지금 이제 만나기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동갑이죠.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대신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12월이 생일이거든요. 저 3월이 생일이란 말이에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형이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해주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친구하겠다. 3개월 동안은 이제 극진한 형님으로 모시기로 하고 이제 그 외에 그냥 편하게 하자. 되게 리더스럽네. 리더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 리더네, 느낌이. 그리고 약간 나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혹시 성격이요? 일본 말로 와르가키 약간 좀 개구쟁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짱구 같고. 네. 많이 까불고. 네, 맞아요. 본반지고 막 이런 네? 약간. 네? 맞다는데.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혹시 저희 좀 평소에 찾아보셨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타이틀곡 세 가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로 가케르 이치 이코르 러브. 어,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일단. 오, 네. 어, 그거는 좀 약간 해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슈가라이드도 좋아하고. 슈가라이드. 슈가라시. 슈가라시. 아무튼간에 제가 이제 알고 있긴 해요, 사실은 투바드를. 제가 살짝 설명할게요. 자, 롤라파루자 알죠? 시카고 공연한 거.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헤드라이너 K-POP 그룹입니다. 하! 그룹은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너네가 대박 일을 한 거야. 민지가 너무 그런 사람이 여기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그때 공연? 너무 떨렸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헤드라이너니까 마지막 공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어가지고 그 막 핸드폰 불빛 하는데요. 시카고에서 쫙 해가지고 장난 아니었죠. 헤드라이너. 그리고 또 하나 더 MTV 뮤직 어워드. 와! 일본 쪽에서 인기만큼 어디서 인기만큼 이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일단 전 세계 월드와이드. 근데 여기 왔어요. 근데 왜 여기 홍대에 있어요? 망원동. 예, 이거 하러 왔죠. 이거 하러 왔죠. 그렇죠? 여기가 어딘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여기가 네. 여기가 자, 대전 강남이 카페. 갓나미 카페가 아니라 상화 카페. 사실은 집에서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 원래 집에서 하는데 자꾸 여기서 뭐라 하니까 상화 씨 카페를 더럽히려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네 맞춰서 오늘 이게 만들었다고 이거. 아, 진짜로요? 아, 근데 저 여기서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재료가 왜 초록? 왜? 전 이거 진짜 불편해서 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왜? 민트 초코 싫어하죠. 전 진짜 싫어해요. 왜? 아니,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건 민트를 싫어하는 거야? 민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아, 민트를 싫어해? 형 민트파인가? 아, 형 그냥 상관없지. 아, 뭐 싫어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둘이 이제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 뭐 좋아해요? 저 딸기. 딸기? 네. 저 딸기. 아, 과일 쪽을 좋아하는구나. 네, 저 과일 좋아해요. 그거 뭐 좋아해요? 저는 초코 좋아해요. 약간 오레오도 있고 약간 로터스 쿠키도 좋고. 아니, 수빈 씨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 거, 과자 같은 거를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냥 먹는 거면 다 좋아해요. 응, 그리고 과자를 계속 먹어요, 이 친구가. 맞아요, 맞아요. 응,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투어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아, 어? 지금 모아들이 먹고 있어. 아이고, 마음이야. 형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형 괜찮아? 아무튼 자,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과의 기본적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딸기와 치즈. 맛없을 수가 없는. 아,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이게 민트를 싫어하니까 제가 초코 민트를 넣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자, 이게 딸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본 적 있죠? 네. 뭐 유튜브에 이런 거. 오. 와,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죠? 어? 아이스크림 됐어요. 오. 아이스크림 됐어 벌써. 봐봐, 아이스크림 됐잖아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잖아. 근데 색깔 좋은데? 그렇죠. 맛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무슨 위기가 있을 때 이런 걸 와이프한테 해주면 갑자기 친해져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자주 해주세요. 아니, 저 처음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쫓겨나서 여기 가고 있어요. 에헤이, 이거 말하다 다 굳어가지고 펴지도 못하는. 네가 말 걸었잖아요.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꺼. 오케이. 하이, 고츠라데 고자이마스. 고츠라데 고자이마스. 하이. 자, 하이, 간바이. 제 걸로 따세요, 제 걸. 보여줘야지. 인사한테 하이. 한 입 먹어버렸다네. 오케이. 자, 두셔 벗어. 어때?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그치? 오케이, 아이돌들의 맛 평가. 자, 리더부터 갑시다. 미국에서도 막 공연하고 막 월드와이드니까 맛 평가 진짜 장난 아니겠지? 네, 진짜 약간 시중에서 팔아도 돈 주고 먹을 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1,500원. 거의 원가보다 비싸네요. 일단은 요 바닐라랑 바닐라 네. 또 이 생딸기랑 이 치즈랑 이 조합이 너무 좋고 오, 일단 이거 미간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가격은요? 다쿠앤쿠라이? 다쿠앤쿠라이? 1,000원도 안 되죠 지금? 제 거의 930원 정도. 에이. 숙소에서 이런 거 안 해? 어떻게 이런 거? 아, 숙소에서 뭐 해? 같이 살 거 아니야? 숙소 살 거 아니야? 숙소에 그 한강 라면 그게 아시죠? 어? 그건 있어요. 오! 아이, 투마로 바이 투게더 뱀. 아이. 근데 너네 살 찌면 안 되는데 그거 먹어도 돼? 전 살이 안 찌죠. 와, 어떻게 나랑 너무 안 맞아. 뭐는 먹어도 안 쪄? 전 진짜 절대 안 쪄요. 23살이지? 네. 네가 28쯤 되면 놀랄걸? 어, 맞아. 체질 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59였어요, 제가. 근데 지금 80. 자, 보세요. 진짜로요? 59kg. 저 죄송한데 비웃고. 그래도 선배인데 만약에 5년 전에 만났어. 우리 새로운 팀에 이 친구를 넣을 거야? 하면 어떡할 거야? 손석이 와서 갑자기. 뭐 안고 가야죠. 고맙고 네. 고맙고. 자 그러면 너네끼리 한번 이거 만들어 보셔. 하나 먼저 해. 나를 묶고 있을게. 네. 근데 수빈이는 사실은 유명해요. 단골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를 팬분들이 너무 알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예요? 달달한 거? 저는 그러면은 이거 오레오랑 로투스인가 이거? 아 완전 달게.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 같으면 이것 좀 넣는다. 이것 좀 넣는다. 너 T야? 아 저 TF 반반입니다. MBTI 뭐야? ISFP. I야? 네. 너 E? 저 I예요. 너 I예요? 네. 저 집 밖으로 절대 안 나가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진짜. 우리 좀 거리를... 진짜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아니 우리 거리를 좀 유지하고. 진짜 안 맞아. 진짜 저랑 정 반대죠. 미리 부시면 되나요? 네. 재밌다. 근데 수빈이 네. 너는 약간 네. 화를 안 낼 것 같아. 형은 어. 빨리 좀 해. 이거 밑에 다 굳는데.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수영이 괜찮아요. 아니 죄송한데. 아니 괜찮아요. 할고 있어. 야 기계가 밀린다 이거. 기계. 응. 이거. 빨리. 땀 나. 아니 그 정도야? 빨리 그래 좀 밥 좀 먹어. 아이고 되게 내 거랑 다른 느낌이야. 진짜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다. 이거 하나 사고 싶다. 맞지? 아니 이거 아니 너 공감하는 거 아니었어? F는 거의 다 아니라는 소리 많이 안 하던데. 근데 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저 원래 저 한 99% F였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T에 그게 좀 생겨요. 아 너 T야 X발? 아 야? 아, 뭐였지? 뭐였지? 아, 자. 고민 나서 뭐였지? 아, 뭐 티? 아, 티발 씨야. 미안. 티발 씨야. 아, 어려워. 야. 야, 연기하지 마, 이마. 연기하지. 지가요. 지가요. 근데요. 지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응. 좀 기다렸다가 올리면 이제. 이거 손. 아니 일자로 손 일자로 손을 하라니까. 몇 번을 얘기하라고. 아니 이렇게. 너무 얇잖아. 좀 길게 좀 더 크게 하라고. 아니 이 이 폼만큼 하라고. 맞아. 아 두 분 잘 맞으시네. 그냥 이대로 퍼먹을까? 왜 난 안 말려? 나 너무 굵게 해서 그래. 맞아. 굵게 해서. 수빈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굵게 해서. 맞습니다.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 응. 나는 이거 영상으로 예습을 되게 많이 했어. 영상으로 연습을 했다고? 네. 영상으로 예습을 하면은 이 뇌지컬이 되잖아. 아, 뇌지컬. 네. 아, 그런 뜻이구나. 됐다. 와. 좀 더 콘크리트 같아. 새로워. 맛있을 것 같은데. 뭐 맛있을 것 같아. 자, 먹어 볼게요. 되게 달다. 엄청 달다. 와. 와 엄청 달아. 여러분 생각한 거보다 한 두 배 달아. 너무 맛있는데 나는? 나는 한 입 먹고 눈 감아졌을 때 오이씨 약간 이런 거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진짜 달아서 약간 단 거 좀 고구마 있는 사람 못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전 진짜 맛있는데. 나 좀 이해가 좀 안 되네. 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딸기랑 바나나니까 이건 사실 먼저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 먼저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고? 야,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야, 자신감 있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맞아. 내 친구 강남이! 아니 아까 형님이 네. 멘트 치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아 응원을 해야 된다고? 파이팅! 파이팅! 하얗고! 잊지 마시오! 그만해서 될 거. 오! 오! 강희야!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됐. 아, 도쿄で来ました? 에, 도쿄から来ました. 아, 도쿄. 아리가또. 간바이. 반응이 왜? 아니 근데 아니 방금까지 내 거 먹다 먹어도 그런지 지금 약간 미감이 없어진 느낌. 안 나. 똑같이. 아예 나 먹어도 먹어도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이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세서. 악마의 열매. 누가 카라 완전히 저 완전히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 완전 찐팬 한 명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렇지 않았어? 제가 팬입니다. 제가 카라 선배님들 진짜 팬이에요. 완전 친하지? 어? 우와. 어제도 아니구나. 어제도 통화했었어. 진짜요? 어. 완전히 친한. 여보세요? 어. 어 어디야? 아니 그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투바트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팬이어가지고 한번 통화를 이제. 형 지금 아래턱이 떨리는데요?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빨리 인사. 잠깐만 잠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기다려. 도망가. 자 스피커로 할게. 하이. 여보세요. 하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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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강남의 엄마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세요. 아, 네,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뵈요, 어머니. 네, 그래요. 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어, 전화할게, 엄마. 어? 야, 찐이구나. 아, 그럼요. 왜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쳐요. 자, 앉아서 얘기하시죠. 좋아요. 자, 데뷔 4주년. 4주년 됐으니까 뭐 만나서 7년 됐으니까 이제 이제는 거의 안 싸우죠. 사실 저희가 진짜 24시간 365일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치. 안 살 수는 없어요. 그치, 그치. 안 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멤버들끼리 네. 예전 표현 같은 거 많이 해?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이야? 네. 애교 덩어리네. 저 좀 애교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우와! 막 이런 약간 파이팅 넘치고 하니까 네. 오늘 안무 레슨 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춤추면서 각자 다른 멤버들은 자기 거울 보면서 연습하기 바쁜데 얘는 자꾸 멤버들 얼굴을 보면서 자꾸 눈을 맞추려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씩 웃으면 재밌어요. 분위기 메이커네. 맞아요. 이 친구가 있어서 약간 좀 밝다. 맞아요, 맞아요. 팀이. 자 제가 이제 들었던 게 화를 뭐 지금 봐도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네. 엄청 부드럽고 사람이. 네. 근데 화를 한 번 냈다 세게. 네. 닌텐도가 부서졌다. 네. 그래서 완전히 빡쳤다고. 네. 난리가 났었단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그건 사실인지. 그때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DS? DS? 닌텐도 DS. DS 완전 네. 옛날 거. 네. 되게 옛날. 제가 이제 말하기 좀 민망해서 닌텐도 부서졌을 때 화가 극도로 났어요라고 말했었는데 사실은. 게임을 하다가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게임이? 네, 게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닌텐도 DS를 붙잡고 이렇게 부셨어요. 부시고 부신 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부시고 본인이 열받은 거야? 네. 바보예요. 게임이 너무 진심이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승민 씨가 맞춤법을 되게 엄격하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맞춤법 완벽하겠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국어를 좋아했어 갖고 사실 원래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좀 국어를 공부했었어요. 야, 학교 난리 나겠다. 얘가 수업한다 그러면. 저희 감독님이 한 맞춤법 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오, 의외다.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디서 갖고 거야, 문자씨.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나? 귀신은 있나? 몇 년 뒤면 안 죽는 약이 생길까? 몽몽이는 더 오래 살 수 있게 안 되나요? 이거 그만 재미야. 읽고 싶어요. 나는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다. 성화가 무서워요. 이런 말 똑바로 썼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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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줄이 틀렸는데. 진짜로? 이거 치우. 이거.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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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여기 투바투.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투바투, 투바투. 안녕하세요. 아니, 그 수빈이라는 친구가 단거를 네. 좋아해. 그래서 이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 만들기 싫다고 했는데 그 수빈이가 아니, 만드셔도 돼요. 네, 잘 보고 있어요. 투바투, 네, 투바투 아, 좋아해. 아, 진짜? 아, 투바투 좋아해. 화이팅, 화이팅. 현수바투. 아, 좋아요. 엔딩? 엔딩 할까? 자!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약간 좀 아이스크림 만들고 다 해가지고 그 이거 철판 아이스크림도 네. 이거 하자고 해주시고 아래? 저희는 그냥 불러서 온 거 아니 소감을 물어봤는데 헛소리를 잠깐 어땠어요 수빈 씨? 이거 하고 싶다고 난리 쳐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긴 했는데 어땠어요? 아니 사실 이거 철판 아이스크림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되게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유행이었지. 맞아. 사실 하나씩만 만들어도 괜찮았는데 굳이 이제 마지막에 대왕 철판 만들기시겠다고 모든 토핑을 쏟아가시면서 정상 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고 촬영 진짜 약간 길게 안 했는데도 너무 재밌었고 다행이다. 그래도 오늘 통화도 하고 통화했어 오늘. 우리 엄마랑 통화했어? 기쁜 날이었어요. 네. 야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아이스크림 하고 싶다. 엄마랑 통화하고 싶다. 다 했어 오늘. 아이고야. 오늘 다 했어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또 앨범이 나와요. 맞아요. 잠지 맞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2년 반 만에 저희가 정규로 돌아오게 됐고요. 2년 네. 반 됐나? 그러니까 정규 앨범은 이제 2년 반 만에 이번 되게 좀 뭔가 좀 이제 현실의 벽들을 부딪히면서 이제 앞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좀 그런 앨범입니다. 그런 약간 앨범이. 따뜻한 음악인가? 긴박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네. 질주감 있는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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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세계적인 아티스트고 더 파이팅해서 네.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해먹어버리시죠. 아 좋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